How do you choose your roles? I want to find a character that'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are they like this? Were they born or were they made? Well, I want you to tell the story right, don't I? They're sweet, aren't they? I thought you were taller. You look taller on television, but we're basically the same size. What would make a 36-year-old woman have an affair with a 7th grader? Why would you want to play someone who you think is a bad person? It's the moral gray areas that are interesting. The idea of sneaking around with you must have felt like... What were your expectations? What's your relationship like with your kids? How is that relevant? You are crazy. 네, 3월 넷째 주 금요일 박스오피스 순위 보시겠습니다. 오늘로 개봉 한 달을 맞은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이 10만 관객을 넘기면서 예술 영화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여주시죠. 러셀 크로 주연의 전쟁 액션 영화 랜드 오브 배드가 6위, 한국 코미디 영화 목수박이 8위, 워킹 타이틀이 제작한 로맨틱 코미디 왓츠 러브가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박스오피스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자리로 가서 편사옥 앵커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남자 이주영 논설위원 반갑습니다. 네. 파묘,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곧 1,000만 명에 보겠군요. 이번 주말에도 네. 좀 서둘러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1,000만 넘길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1,000만 넘겨도 조금 더 극장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금방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굉장히 빨리 보실 것처럼 하더니 아직 안 보셨네요. 예, 제가 주말에 이게 좀 바빠가지고 네. 등산 가느라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성적이 역대 20위권에 들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는 역대 20위는 지금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 네. 1,147만을 기록했던 74만을 기록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영화는 메이 디셈버라는 영화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해 칸 영화제에 이제 경쟁 부문에 네. 올랐었고요. 아카데미에서도 각본상 후보에 올랐었어요. 그런데 뭐 그 추락의 해부에 밀려서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감독과 배우가 정말 화려합니다. 먼저 감독은 이제 토드 헤인즈라는 감독인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캐롤이라는 영화의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네. 이 영화는 예술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30만 관객을 했거든요. 네. 인기 있는 영화였고 굉장히 그 감각적인 영상으로 여배우들을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내는 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인데 이 메이 디셈버의 두 주연 배우는 모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는 줄리안 무어와 나탈리 포트만입니다. 바로 저 두 배우인데요. 그중에 이제 그 나탈리 포트만은 네. 내용이란 영화 아시죠? 그렇죠. 거기서 그 소녀로 나왔던. 오, 많이 컸군요. 많이 컸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컸 지금 아, 그렇죠. 40대가 된. 내용이 워낙 오래된 영화죠. 네, 줄리엔 무어는 뭐 거의 메리 스트립에 필적하는 연기파 배우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세계 3대 영화제죠. 칸, 베를린, 베니스에서 모두 여우주연상을 받고 네. 아카데미도 받은 그랜드 슬래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런 배우들이 이끌어가는 토드 헤인즈 감독의 10번째 영화.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단 영화 팬들이라면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메이 디셈버. 네. 뭐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실력으로 메이는 5월, 디셈버는 네. 12월이죠? 네, 네. 그것도 외우기 좀 힘든 단어였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메이 디셈버 이거 들면 단어는 되게 쉬운데 이게 네. 무슨 뜻인가 하는데 사실은 메이 디셈버 메리지, 메이 디셈버 로맨스라고 그래서 남녀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을 네. 이제 메이 디셈버라고 해요. 5월과 11월 사이가 되게 네.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차이가 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근데 보통 뭐 20년, 30년도 있긴 합니다. 뭐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거기가 메이 디셈버죠. 사실은 그것 그게 좀 반대의 경우인데 보통은 이제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적은 경우가 네. 대부분인데 1%는 미국에서 여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제 메이 디셈버라고 표현할 수 있게 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7, 24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거 기억하세요? 아, 그거 좋아했던 네. 노래예요. 네. 나이 인증합니다. 네. 네. 아, 뭐 저 요새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니까 아, 네. 그때 꼭 제가 즐겼다기보다는 네. 뭐 이렇게 찾아봤다. 네. 뭐 이렇게. 17, 24만 하더라도 그래도 메이 디셈버에는 못 불축이죠. 그 굉장히 7살. 짧은 7살 차이. 예, 예. 뭐 그때는 그 노래를 들을 땐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난다고 느꼈었는데. 네, 그럼. 자, 로맨스 영화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성이 나이가 많은 축에 네. 속하는 메이 디셈버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인데 네. 일반적인 로맨스 영화는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토드 헤인즈의 영화가 아니겠죠. 저기 지금 바로 그 메이 디셈버 커플이 방금 나왔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메리 케이 르트르노 사건인데요. 교사였던 르트르노가 네. 13살 제자 소년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좀 프랑스 대통령 얘기 아니에요? 아, 그쯤 근데 더 훨씬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으로 한번 화제 네, 얘기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했고요.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지 20년 뒤에 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줄리언 무어가 이제 어린 제자와 결혼한 여성 그레이시 역을 맡았고요. 네. 나탈리 포트만이 이제 이 스토리로 영화를 찍게 돼요. 그 영화에서 그레이시 역을 맡은 배우 엘리자베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나탈리 포트만 엘리자베스가 이 실제 주인공을 찾아서 이렇게 이것저것 인터뷰하고 물어보면서 이 그 연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 부부의 삶에 끼어들게 되는데 아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와 이들의 삶의 정체성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로맨스 영화는 아니고요. 감독의 전작처럼 개인의 정체성에 주도 면밀하게 접근해간 아트하우스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음악 그리고 영상 이런 것에도 굉장히 감독의 인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네, 예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기대가 될 만한 작품입니다. 네. 자, 남자 주인공이 한국 배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도 왔었는데요. 이제 이 연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어렸을 때 그 자신의 선생님과 관계를 맺고 뭐 그리고 결혼까지 하는 굉장히 내면이 그렇죠, 복잡할 예. 나이가 그렇죠, 들어갈수록 예. 내면이 복잡할 것 같잖아요. 찰스 멘트리라는 배우인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입니다. 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나이트라인에 출연해서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I grew up with a father, a very American father. And in a Korean household where my mom, you know, made every meal, we made kimchi. And so living in two different worlds under one household, to me, I think taught me a lot. And I think that's why it means so much coming to Korea and showcasing this film. 네, 찰스 멘트는 이 영화의 연기로 크리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남우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 수상 소감에서 한국어로 엄마, 나의 영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치를 잘 담그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뉴욕타임즈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집으로 불러서 네. 김치 담그는 것도 보여주고 그걸 김치도 들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김치는 뭐 네. 이제 좀 세계적인 음식이 돼가지고 네, 네, 서양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네. 거의 이제 완전히 세계적인 음식이 됐어요. 아, 해외를 가도 뷔페에 김치가 빠지는 경우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예, 항상 있어요. 네. 토드 헤인즈 감독은 칸에서 인터뷰할 때 궁극적으로 찰스 멘턴이 맡은 조가 이 영화의 네. 이야기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영화로 가시죠. 네. 한국 영화네요. 당신이 잠든 사이. 이거 비슷한 미국 영화가 있었는데 산드라 블록 나오는 거? 예, 제목 굉장히 기시감이 느껴지죠. 네, 그렇죠. 딱 떠오르진 않는데 굉장히 비슷한 영화. While You Are Sleeping, Sleeping. 네, 뭐 그런 영어 제목이었습니다. 네, 네. 뭐 영어로 들은 건 아니고. 자 감독 이름이 지금. 접속을 만들었던 그 장윤현 감독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동명이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 맞습니다. 접속은 사실은 장윤현 감독의 정편 데뷔작인데 97년 개봉 당시에 그해 이제 박스오피스 1위였어요. 네. 그리고 거기 나왔던 아마 음악도 기억하실 텐데 러버스 콘체르토라고 네. 사라보니 불렀던 이게 그렇죠. 또 역대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그러니까 OST 박스오피스 1위인 곡입니다. 또 이 영화는 이제 전도연 씨가 출세작이죠. 네, 출세작이죠. 예. 사실 영화 데뷔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깐 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받게 될지 그 당시에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근데 장 감독이 접속 이후에 텔미 썸띵까지 히트하면서 흥행 감독이 됐는데 그 이후로 연출한 영화들은 크게 빛을 못 봤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장 감독이 12년 만에 내놓은 예, 신작입니다. 12년 만이면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오래됐죠? 이 당신이 잠든 사이 어떤 영화입니까? 미스터리 로맨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스릴러가 약간 가미된? 스릴러적인 느낌도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저 두 부부, 네. 3년차 부부인데요. 불의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아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는 장면이 나오네요.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남편은 작가인데요. 부인을 정말 다정하게 이렇게 챙겨주면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의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강릉으로 작가니까 글을 쓰러 떠나게 돼요. 그런데 네. 남편은 갔는데 언제 갔는데? 이제 부인만 집에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집에 보니까 과속 벙치금도 날아오고 카드 연체금 통지서도 날아오고 또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의심이 되잖아요. 아니, 과연 이게 내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해서 남편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미스터리라서 그건 욕까지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궁금증이 생기게 만드네요. 네네. 이 영화는 이제 추자연 배우하고 네. 이무생 배우가 주연을 맡았거든요.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따뜻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좋은 남편이 맞나?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예. 그 작품 전반에 깔려 있고요.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또 후반부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모호한 어떤 준석을 아마 느끼시다가 결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먹기 전에는 꼭 한번 제대로 된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올까? 네, 그런 이제 배우로서 막연한 욕심? 그냥 그런 걸 갖고 있다가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주셨고 대본을 이제 봤을 때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영화적인 요소인 이제 기억을 잃으면서 어떠한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현실을 제가 직면하게 되면서 그 사랑을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연기적으로 되게 어렵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고요. 요즘에는 저렇게 부부관계를 스릴러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줄거리를, 이야기를 이끌어가기가 관객들의 흡인력을 끌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엔 또 보면 호러 뭐 이런 데 팬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파묘도 사실 오컬트물인데 공포물인데 이게 사람들이 뭔가를 뭔가 이렇게 속에서 끌어올리는 무엇인가를 극장 가서 그렇게 무서운 거나 뭐 미스터리 이런 걸 풀어나가면서 해소하고 싶어 하는 소구력이 있는 봐요. 모양이에요. 파묘 감독도 지금 천만 넘을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본인은 뭐 이제 뭐 말로는 손익분기점만 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모르죠. 뭐 속으로는 뭐 굉장히 흥행 감독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도 주말에 이제 천만 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 장신이 잠든 사이 이 의원 보셨죠? 봤죠. 재밌습니까?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스터리 로맨스라고 했잖아요. 두 개가 뭐 사실 섞이는 단어가 섞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잘 안 붙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장르하고 저 장르가 살짝 뒤섞이면서 좀 애매한 포지션의 영화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 영화에서 로맨스 영화의 미스터리를 섞고 또 이 영화 아까 이무생 배우가 얘기했지만 끝에는 또 좀 뭔가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끝에는 이제 가슴 찡한 결말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스터리하고도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엔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렇게 작은 예산에서 관객을 몰입시키기 위해 미스터리 구조를 차용했다는 감독의 얘기처럼 뭐 시나리오도 시나리오지만 특히 이무생과 추자연이라는 그 두 배우의 연기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어서 볼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 역시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영화 애니메이션이네요. 역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부문 후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카데미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아카데미상 수상한 영화들 그리고 뭐 후보에 올랐던 영화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올랐고 수상은 근데 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받았죠. 제가 오늘 앞에서 소개해드린 두 영화의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뛰어났는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연 배우들도 굉장히 연기가 뛰어납니다. 이게 2D 애니메이션인데 그리고 되게 라인 드로잉이에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그림에다가 연기를 입히는 거잖아요. 뭐 근데 연기가 뛰어나다는 거는 이제 그 목소리 연기가 뛰어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목소리 연기보다는 저런 이게 무성 영화에 가까워요. 대사가 없어요.
개하고 로버트니까 대사가 사실 없고 그런데 저 아주 단순한 선에서 비롯되는 그 뭐라고 할까 표정 네.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화 가제트를 연상시키는 애니메이션이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저 사실 저 깡통 로봇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깡통 로봇. 네. 깡통 로봇 기억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 이 편앤코가 기억하시잖아요. 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네. 저는 처음 보는 얘기. 네. 감추겠습니다. 모르는 네. 걸로. 네. 저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인 사라 바론의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원작도 거의 이제 뭐 이런 그림체가 비슷하고요. 네. 앞선 두 영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영화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이 배경인데요. 저 개, 도그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반려 로봇을 주문을 해요. 홈쇼핑에서. 네. 이제 둘은 이제 만나가지고 우정을 쌓아가면서 아주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로봇을 조립하는 과정이고요. 네. 어느 날 해변으로 아니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개와 로봇이 놀러 갔다가 로봇이 그만 고장이 납니다. 네.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수리를 위해서 이제 개가 잠깐 밖으로 나오는데 네. 그 사이에 해수욕장이 이듬해까지 폐장을 해요. 그래서 이 개가 못 들어가고 헤어지고 맙니다. 근데 둘이 서로를 저렇게 잘 지내던 둘인데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점차 시간이 흘러가지고 서로 또 다른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우정을 싹 틔우게 되는데요. 개와 로봇이? 그렇죠. 그렇죠. 예. 서로 각자의 파트너를 또 바꿔요. 근데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1980년대 그 뉴욕의 곳곳을 재현한 저는 작화하고 네. 원스나 맨하탄, 오즈의 마법사 등 유명한 영화들을 오마주한 장면 그리고 미국의 펑크밴드죠. 어스윈드 앤 파이어가 1978년 발표한 곡 이 노래가 지금 살짝 나가고 있네요. 네. 잠깐 들어볼까요? 이 노래 아시죠? 네. 모릅니다. 네, 1978년에 발표됐습니다. 네, 이 노래가 아주 주제곡처럼 쓰여요. 그래서 향수를 네. 이제 끌어드리고요. 편앤코 혹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대사 아세요? 네. 어느 영화에 나왔는지? 알죠. 네. 봄날은 간다에 나왔죠. 아, 유지태 씨가. 네네네. 이영애 씨가 이제 한때 차이니까 네. 이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네. 했었죠. 네네. 허진호 감독의 이제 허진호 감독의 영화였죠. 이 대사 네. 너무 유명한 대사고요. 이 대사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이 영화는 로봇 드림은 우정이 어떻게 변하니에 대한 영화입니다. 자, 봄날은 간다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이 우리 팀에서 봄날은 네. 간다 토론이 붙었었는데 아 진짜요?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게 이제 이 대사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라면 먹고 갈래요라는 대사가는 자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게 나중엔 더 유명해져. 네, 라면 먹고 네. 갈래요. 아, 그래서 뭐 평소. 근데 그게 거기에 나옵니까? 거기 나온대요. 이영애 씨가 하는 얘기래요. 그래서 뭐 평소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가수 쓰는 말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시대 멘탈이 여기까지 듣죠. 네. 이종론 세련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